그게 추가된 건가? 6차 할 때 약간 이펙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액션 씬 나오는 건가? 야 뭐야? 메카닉 개간지인데? 야! 와! 야 뭐 듀블 개멋있어! 뭐야! 우리 비숍은? 우리 킹숍은? 아 솔직히 비숍이 팔라딘만큼만 나와서 내가 뭐라 안 해. 아 뭐가 이뻐 비숍이. 맨날 허그 헌날 나오는 또 헤븐즈 더 나왔는데 맨날 보는 거야 맨날. 문 좀 그만 열어. 언제까지 문만 열 거야. 와 선배님은 보스 돌 때 헤븐즈 도어 두 번 쓰시겠네요. 진짜 개빡치네. 야 진짜 비숍의 문다속 죽는다 진짜. 와 개빡치네. 아 긁혔냐고? 진짜 개 긁혔어. 6차 첫 찍은 타입니다. 와 스케일 크게 하네. 이번에 추가된 6차 전직 시스템은 헥사 매트릭스를 통해서 관리됩니다. 오리진 스킬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열의 스킬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진 스킬은 보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메이플 스토리에서 잘 시도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런 연출 방식을 한 적이 없었잖아. 네, 다음은 마스터리 코어입니다. 마스터리 코어를 통해선 4차 이하의 핵심 스킬들을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와 스킬 강화를 하면 저렇게 돼? 헥사 스탯은 뭐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라거나 크리티컬 데미지처럼 와 그냥 상시 이벤트 수준이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세지네. 보스의 장벽을 내리기보다 캐릭터 자체적으로 올라가기 쉽게 만들겠다는 건가? 헥사 매트릭스에는 솔 에르다와 솔 에르다 조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재료가 있는데요. 아 근데 그게 관건이네. 솔 에르다 조각을 획득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오! 와! 맥댐 해카이 됐는데? 데미지 제한도 해제가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되냐가 문제잖아요, 그쵸? 어떻게 돼요? 아! 애매한 반응. 2천억이면 조금 좀... 예. 아쉬운 거 아닌가요? 3천억? 와 진짜? 아니 좀 더 파이팅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와 7천억? 진짜? 와 아니 이번 스펙업이 얼마나 크길래 이걸 4배나 해제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6차전 지금 바로 와 260? 와 좀 높네. 요즘에 뭐 태성도 많이 뿌리고 레벨업이 쉬워졌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스토리 생각하면 260 맞긴 한데 260레벨 6차 전직 이후에 용사님들께서 거치시게 될 지역의 배치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지역? 앞으로는 260레벨 지역인 세레니움과 265레벨 지역인 불타는 세레니움이 하나의 지역으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260레벨 이후 5레벨 단위로 총 6개의 지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 괜찮네. 아 이러면 괜찮지. 그래 아르크스 너무 높았어 솔직히. 근데 신규 지역이 일단 카르시온이 제일 궁금할 텐데 카르시온 285레벨이라 좀 많이 힘들겠네.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듯? 보스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전직으로 강력해질 용사님들께서 충분히. 아 근데 검은 마법사 하드 위에 감시자 칼로스 이지가 있네. 그 중에서도 익스트림 칼로스와 익스트림의 카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익셉셔널 파츠가 드랍될 예정입니다. 아 그니까 보스를 잡아서 6차 전직 업그레이드를 해라. 지금 이거 6차 전직이 있었고 신규 지역이 있었고 보스 받고 내용이 또 있는데 뭔지 바로 만나볼까요? 신캐? 신캐 나오냐? 새 시대를 맞이할 자 초월적 성장이 시작하라. 특수 스킬 반지 보스 몬스터 리워드 획득 가능. 신규 몬스터 파크 추가. 익스트림 몬스터 파크 어빌리티 옵션 삭제. 어빌리티 레어 등급 삭제. 어빌리티 레전더리 등급 두세 번째 옵션 증가. 어센틱 식물 전지역 드랍. 어센틱 카탈리스트 추가. 260레벨 달성 시 전부 획득. 하지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200에서 260 구간을 빛의 속도로 성장. 아니 필요해 진짜. 경험치의 절반으로?
와 미치! 진짜? 에? 진짜 개혁인데 이거는? 아니 이러면 할만하긴 하지. 아저씨 근데 나는 271인데 씨 개빡친.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긴 한 게 보스까지 가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경험치야. 그러니까 1번은 스펙이고 2번은 레벨인데 저 레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았음. 시간을 갈아야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리부트 새로 할만 하겠는데 이러면? 그리고 일단 유니온 키우기 진짜 편하겠다. 메이플 소리의 여름을 우리가 또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지금 전해드립니다. 테라버니? 250까지? 60까지? 와! 테라버닝 260까지? 에? 와, 260 하이퍼버닝? 경험치 통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하이퍼버닝까지 들어오면 진짜 편하지. 부캐가 본캐 되겠는데? 좀 참신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보았는데요. 어? 뭘까요? 뉴네임 옵션? 캐릭터 이름을 거래할 수 있는. 와! 어? 진짜? 이름을 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난 못하잖아 그러면! 야 경매하면 사람들이 내 이름 오지게 올릴 텐데 절대 못하지. 네, 또 용사님들께서 좋아해 주신 굿즈 관련한 소식인데요. 현대백화점이랑? 올해 하반기에 이제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 더 현대에서?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전용 온라인 스토어 런칭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굿즈도 좀 특별한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른 게임에서는 어디서도 해보지 않은 20주년을 맞아서 정말 특별한 굿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조폐공사요? 네. 조황버섯을 모티브로 한 네, 순금과 순은 네, 오? 메달. 순금과 순은? 이거는 저는 이런 단어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한국 조폐공사와 콜라보레이션. 이게 무슨 잠깐만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원기 원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이게.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아 이제 뭐 더 준비한 부분들을 많이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소식. 어? 어? 리얼 월드? 뭐예요? 설마 메이플 월드 막 놀이공원 개장하고 그런 거야? 네, 현실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현실에서요? 진짜? 네, 메이플 스토리 컨셉의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게 만들고 있고. 에? 핑크빈을? 네, 맞습니다. 갑자기? 와, 진짜 돈으로 밀어버린다 이거야? 진짜 강원기 랜드네. 얘들아, 원기랜드라니. 원기랜드라니. 와, 근데 진짜 클래스가 좀 다르긴 하다. 와, 근데 당푸님 날리는 것 좀 많이 디테일이긴 하네. 야. 근데 메이플 이번 여름 업데이트는 좀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되게 획기적으로 들고 왔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예상 안 했긴 했는데 경험치 통을 260까지 절반으로 줄여준 거랑 하이퍼버닝을 260까지 확 올려서 모든 이들이 이번 업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해준 게 드디어 이 유저들의 마음을 좀 읽었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건가 싶어.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